네, 일본 식당입니다. 오늘 마침 또 좀 이따가 술을 먹을 일이 있어서 미리 이 오징어랑 한잔 하고 있어요. 이게 동명상회, 동해안에서 잡은 오징어라고 하는데 살이 있는 건조 오징어 있잖아요.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살짝 씹는 맛이 좋은 그런 오징어의 느낌이 좀 있어요. 너무 짭조름하지 않고 그냥 딱 적당합니다. 여러분은 몸통이 좋으신가요? 다리가 좋으신가요? 저는 어렸을 때는 다리만 먹었는데 이제는 몸통을 제일 좋아합니다. 머리는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. 일단 한 잔 하죠. 네, 일본 식당입니다. 오늘은 동명상회에서 나온 프리미엄 마등 오징어를 먹어봤습니다. 밤새 술안주로는 이것만 한 게 사실 없죠. 근데 저는 이 술안주보다도 그냥 컴퓨터 하거나 이렇게 영상 만들 때 자주 먹고는 합니다. 사실 술이랑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따가 한 잔 할 거라 조합이 어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맛은 여러 번 먹어봤는데 괜찮아요. 적당히 짭조름하고 씹는 맛이 있죠. 며칠 전에 시장 가서 오징어도 하나 사 먹어봤는데 그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. 강원도에 있는 맑은 지하수로 건조했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는 참 집에서 12시 넘어서 술을 자주 먹었거든요.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간혹 이렇게 밤에 맥주 한 잔 정도 하고는 합니다. 근데 너무 헤비한 거를 안주로 먹으면 조금 그러니까 가벼운 걸 찾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오징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뭐 마요네즈나 케찹 이런 데 찍어 먹어도 좋고 많이 먹어도 딱히 배도 안 부르고 말이죠. 여기에 쥐포랑 땅콩 정도 있으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징어는 참 씹는 맛이 좋아서 계속 생각이 나는 듯 합니다. 최근 들어서는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주워 먹다 보니까 약간 간식이 되는 느낌이에요. 컴퓨터를 하면서 주워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과자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오징어는 한번 마음 먹고 씹으면 10분도 먹다 보니까 입이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뭐 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오징어 몸통과 다리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? 희한하게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뭐 아무튼 이번에는 동명상회에서 나온 오징어로 야식 겸 맥주를 먹어봤습니다. 짭조름하게 오랜만에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야식은 뭘 먹을지 고민되지만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근데 원래 제가 평소에 술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약간 술 먹을 일도 있고 짭조름한 게 너무 짭조름한지는 않아요. 그냥